이현서. 이거 꿈이지? 응. 그럼 이 꿈속에서 우리 늙어 꼬부랑 될 때까지 사진 찍자. 앞에 봐. 찍어. 좀만 더 재자. 잘 수 있어. 자, 여줘라. 여줘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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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줘라. 아, 1분만 더 잤으면 됐는데. 어머, 지금 뭐 하는 거야? 어, 윤서, 미쳤나 봐. 금마! 그러네! 너 쓸모없는 거 하루 이틀 아니었는데 내가 뭐에 씌웠나 보네. 그래? 관도 말 나온 김에 지금 당장 집 싸서 나가!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에요, 아가씨? 김단지 사표 받고 바로 계약 해지 처리해주세요. 근무 날짜 정확히 계산해서 시간당 수당이든 뭐든 우리 쪽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전부 다 해줘요. 찝찝한 거 하나도 없이. 다시 볼 일 없이! 아니 둘이 진짜 뭐 하는 건데? 뭐 사귀는 것도 아니면서 가분끼리 무슨 밀당을 이렇게 죽이자고 그래. 이 방에서 벌써 두 번째야. 다시 돌아올래? 없을 거예요. 관둘 땐 관두더라도 인수인계는 해. 사직 한 달 전에 통보하고 후임한테 인수인계 확실히 하기로 계약서에 적혀 있잖아. 아가씨가 당장 나가라 그랬잖아요. 어머, 다니 씨가 언제부터 아가씨 말을 그렇게 잘 들었다고? 지젤 시작하겠습니다. 1막 시골 처녀 지젤과 귀족 알브레이트의 우연한 첫 만남부터. 거기 뻔히 있으면서!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고 사랑에 빠지죠. 처음부터 그랬어요. 운명이란 말을 붙이고 싶을 만큼 강렬하게. 하지만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된 지젤은 배신감에 죽음을 맞이합니다. 심장 발작으로. 하지만 죽어서도 서로를 잊지 못한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어 운명처럼. 이현서, 내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?
지젤을 비극으로 가는 건 처음 들어봐요. 지젤은 용서의 아이콘이에요. 죽어서도 알브레이트를 살리는 게 핵심이잖아요. 뻔한 지젤 할 거였으면 시작도 안 했습니다. 자신을 속이고 죽게 한 남자를 왜 용서하지? 너무 구시대적이잖아. 우리가 올릴 지젤 2막에선 유령이 된 지젤이 자기를 죽게 한 그 남자를 죽일 겁니다. 영원한 죽음의 세계에서 두 사람이 함께 춤을 추며 피날레. 좋은데요? 속인 건 남자인데 끝까지 지젤이 바보 같은 거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. 전 그 결말 좋아요, 감독님. 자, 2막 무덤씬부터 갈게요. 안 오는 거야. 박 실장님! 박 실장님? 박 실장님! 박 실장님! 박 실장님! 잘못했어요! 잘못했어요! 실장님! 그래서 그간의 증거들 정리해놓은 가방을 날치기 당했다고요? 그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예요? 정말 죄송합니다. 백업은요? 원본 저장 따로 해놨을 거잖아요. 누군가 감시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.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요. 실장님! 힘내세요. 용기 내지 않으면 실장님이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돼. 죄송합니다, 집사님. 죄송합니다. 실장님! 하튼진 못할 겁니다, 이제. 제가 계속 주시하고 있겠습니다. 지진 나고 땅 흔들릴 때 죽어라 머리 잡고 책상 밑에 숨어 들어가는 게 답이거든. 근데 참, 아저씨도 가만 계시지. 그래야 파편을 안 맞는데. 수고했어. 어릴 때부터 참 손이 안 가는 애였어, 너는. 그래서 엄마가 참 고마워. 니나 발레시키고 판타지아 충성하느라 돌봐주지도 못했는데. 불만 가진 적 없어요. 엄마가 일하시는 거 멋있고 좋았어요. 집에 친구 한번 데려온 적도 없고 매일 니나 머리만 따와주면서 놀았잖니. 엄마 대신에 돌보느라. 저 딴 애들한테는 관심 없었어요. 니나가 워낙 예뻐서 꾸며주기 좋았는데요, 뭐. 근데 엄마 무슨 일 있어요? 왜 안 하던 말씀을 하셔? 너니? 연서를 죽이려고 한 게. 엄마? 어? 아니. 너도 부쩍 신경이 날카로운 것 같아서. 은하야, 너는 좋은 것만 보고 깨끗한 데만 가고 그래. 다른 건 다 엄마가 할게. 저 아시잖아요, 지저분한 거. 딱 싫어하는 거. 안 돼! 구름 위에 살자고 사람을 해칠 수는 없어! 그게 무슨 소리야? 그날 배에서 박 실장 시켜서 약 탔잖아. 조용히 해. 그거 박 실장이 다 엎어먹여서 매이지도 못했어. 그럼 조비서는 박 실장한테서 다 들었어. 조비서 사고 났던 차 브레이크 끊어져 있었던 거. 그럼 누가 일부러 사고를 낸 거야? 조비서는 연설 죽이려고? 당신 아니야? 사과 좀 더 깎을까요?
뭘 기대한 거야? 첫날처럼 여기 앉아있기라도 할 줄 알았어? 김단 어딨어? 어? 어딜 가도 네가 있어. 술집에도 네가 있고 집에도 못 들어가겠어. 네가 없으니까 전부 뒤죽박죽이야. 김단 네가 필요해. 네가 필요하다고. 정신 차려, 연서. 진짜 너야? 김단, 너 맞아? 네 말이 맞았다. 내가 잘못했네. 따뜻하게 대하는 게 아니었는데. 좀만 잘해주니까 이렇게 혼란. 쉽게 흔들려버릴 줄 몰랐어, 내가. 못 알아듣겠어? 그냥 업무에 집중하다가 잠깐 정말 그냥 잠깐 분위기 휩쓸린 것뿐이야. 네가 하도 못 대먹은 얼음 조각처럼 꽝꽝 얼어붙어 있어서 호의를 베푼 것뿐이라고. 나 같은 거한테 이러지 말고 진짜 네 편 찾아. 끝까지 옆에 있을 사람 찾으라고. 알았어? 멈춰. 놔. 내가 갈 거야. 네 등 두 번 다시 안 봐. 집에서도 공원에서도 항상 먼저 도망치는 건 너였지. 이번엔 아니야. 똑똑히 기억해. 내가 널 버리고 가는 거야. 마지막에 남겨주는 건 너라고. 없었던 사람이 있었지만 없었던 것처럼 할 거야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뭐라고 말 좀 해봐요. 날 뭐 어쩌라는 거야 진짜! 다음. 눈을 가리라고요? 비극이라며. 배신감에 미쳐서 눈이 멀어버린 여자가 직접 돼봐야지. 그래야 감독이 원하는 복수의 피날레로 달려갈 수 있어. 시도는 좋았습니다. 근데 무대에서도 이럴 겁니까? 천에 의지하고 감정을 흉내내는 거 진짜가 아니죠. 다음. 이연서 준비됐어요?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왜 200년 전 지시를 주고 있어요? 분명히 새로운 지시를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요. 그랬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. 아닌 것 같아. 아니 지금 지젤은 배신을 당했잖아. 실컷 꼬셔서 연애했는데 양다리인 걸 안 거라고요.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애절한 표정을 지어? 슬프니까요. 난 연서 씨가
우리 지재를 이렇게 수동적인 캐릭터로 해석해올 줄 몰랐네요. 미워하고 저주하면 안 미쳐요. 누군가를 꼼꼼히 미워하려면 반드시 제정신이어야 되거든. 근데 미쳐버리는 줄 알아요? 슬퍼서. 너무 슬퍼서. 그만큼 사랑하니까. 그게 바로 고전적이고 고리타분한 지질이라고요! 겉핥기만 하니까 그렇죠! 핵심으로 들어가면 그 마음이 관객을 울릴 거라고요. 내가 보여줄게요. 잘 봐요. 슬퍼. 내 마음은 멈추지 않았는데 이 사랑은 끝이 나야 하네. 네 말이 맞았다. 내가 잘못했네. 따뜻하게 대하는 게 아니었는데. 당신은 왜 내 것이 될 수 없어? 왜 모든 것이 사라져야 해? 너 쓸모없는 거 하루 이틀 아니었는데 내가 뭐에 씌웠나 보네. 말 나온 김에 지금 당장 집 싸서 나가! 왔는가? 어때? 방은 필요하고? 아니요. 찾고 싶은 게 있어서요. 아따, 보물섬이라고 소문 났는가? 할머니, 그 이 섬에서 오래 사셨어요? 올해는 무슨. 평생 살았지. 그럼 파란 대문집 혹시 아세요? 예전에 요만한 꼬마가 살았던데요. 저 언덕배기 파란 대문집. 아, 거기 꼬맹이랑 주정뱅이 애비 하나 살았는데 아, 어느 날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네.
어디로 죽은 거야? 얘는 지긋지긋한 비 때문에 안 그래도 미쳐버릴 것 같은데. 비가 오는 날마다 맞았어. 그래서 비 온 뒤엔 밖에 나간 적이 없었어. 그래서 한 번도 못 본 거야, 무지개를. 나한테 무지개를 처음 보여준 여자애. 걔를 위해서 어른이 되고 싶었어. 죽고 싶지 않았어. 난 연서야, 이연서. 넌? 나는? 나는? 내 이름은? 내 이름은? 성우야. 성우야. 유성우. 유성우. 떨어지는